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네, 코코아 안녕하세요. 재밌게 참입니다. 아, 네, 진짜 저희가 엄청 더운 여름에 다 같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앨범을 이렇게 시원한 날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뜻깊고요. 또 이번 역시도 네, 저희 드림캐쳐의 유니크함과 그리고 퍼포먼스에도 힘을 많이 실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아포칼립스 팔로워스는 총 6곡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 아포칼립스 세이브 어스에 이어서 이은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 타이틀곡 비전과 또 다채로운 무드가 있는 그런 수록곡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꼭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정말 막 멸망, 재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경각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피부에 정말 많이 와닿고 있는 우리 행성의 아픔, 네, 그런 것들을 함께 가꾸어내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다채로운 수록곡들도 많고 저희의 매력이 듬뿍듬뿍 담긴 이쁜 사진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만의 락메탈 장르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저희의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초반에는 너무 생소해서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락메탈 장르만 들으면 드림캐쳐가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저는 조미료 돌이다? 약간 조미료가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잖아요. 저희 드림캐쳐 음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원래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계단돌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요즘 또 어떤 시대입니까? 또 현대 시대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돌이나 에스컬레이터 돌로 약간 진화하고 싶습니다. 잘한다. 맞아요. 좀 웃으면 긴장이 풀리지. 네. 아, 좋다. 기분 좋다. 잘한다. 왼쪽도.